엑스포츠뉴스 부산 최정현 기자, 롯데 자이언츠 문규현이 시즌 2호 홀을 달아나는 투런으로 장식했다. 53일 만에 홈런이다. 문규현은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시즌 팀간 8차전에서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3에서 2로 앞서던 2회 말 무사 1루, 문규현은 윤성환의 2구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측 펜스를 넘기 는 투런포를 때려냈다. 비거리는 120m, 롯데는 문규현의 홈런에 힘입어 2회 말 5에서 2로 앞서고 있다. lobelia@exportsnews.com 사진은 롯데 자이언츠 제공.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레빗 연예 글빵 한경.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